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주에는 칼림바라는 악기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칼림바 연주를 많이 하는데요. 혹시 개인적으로 관심이 있어서 연주를 해봤거나 악기를 구입했거나 또는 영상을 찾아본 친구들도 꽤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악기로 수업을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칼림바라는 악기가 어떤 악기인지, 어떻게 생겼고, 또 어떤 음색을 가졌는지, 간단하게 PPT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악기를 모두 구입해서 수업을 할 수는 없지만, 앱이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조금 있다가 앱 사이트를 알려줄 테니까, 거기 들어가서 이제 연습을 하고 다음 시간에 올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할게요. 자, 이게 무슨 악기의 소리일까요? 다 알고는 있겠지만, 그래도 앞에 짧게만 칼림바 소리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잠깐 피아노 반주가 나온 후에 칼림바 소리가 날 거예요. 네, 이 정도 들어봤는데, 여기서 멜로디를 연주한 이 악기가 바로 칼림바라는 악기이고요. 이 곡은 시대를 초월한 마음이라는 곡이에요. 많이 들어보셨죠? 예, 그래서 이 소리가 이제 칼림바의 음색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이제 칼림바가 어떤 악기인지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칼림바란 무엇인가, 그리고 칼림바 연주하는 방법, 그리고 칼림바 연주, 이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네, 먼저 칼림바란 아프리카에 널리 분포되어 있는 악기이다. 그리고 소리 나는 원리를 보시면 금속판을 튕겨서 소리를 내는 원리를 가지고 있어요. 자, 이제 칼림바의 구조가 그림에 나와 있는데, 일단 크게 이제 건반과 사운드 홀, 그리고 몸통으로 구분이 되는데, 모든 악기들은 이제 소리를 울려주는 어떤 장치가 있고, 그리고 음을 내는 건반이 있겠죠. 이것은 이제 피아노나 기타나 마찬가지가 되겠죠. 자, 그러면 먼저 몸통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바디예요. 바디는 칼림바의 소리의 울림을 만들어주는 그런 장치입니다.
다음에 위에 보시면 동그랗게 뚫려져 있는 구멍이 있죠. 이게 사운드 홀이라는 것인데, 이제 바디 안에서 울림을 이제 바깥으로 출력해 주는 역할을 하겠죠. 그래서 이제 뒷면에 사운드 홀을 열고 닫아서 음량을 또 조절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키바라고 되어 있는 게 건반을 이야기합니다. 자, 피아노에서 건반 역할을 한다. 그리고 일반적으로는 일반적인 칼림바는 이제 보시면 음정을 내는 17개의 금속 막대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다음 강의에서 이제 칼림바의 모양과 음색을 직접 들려줄 건데 음역이 굉장히 넓은 칼림바도 있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교육용으로 쓰는 그런 악기는 이렇게 17개의 막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단음이 포함되어 있는 칼림바도 물론 있겠죠. 음역이 좀더 넓겠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건반이 되어 있고, 연주하는 방법은 엄지손가락으로 튕겨서 연주를 하게 되겠죠. 예, 다음으로 칼림바의 음계를 같이 볼게요. 칼림바는 온음계를 사용하는 악기인데, 조금 전에 선생님이 이제 반음을 포함한 칼림바도 있다라고 설명을 했었어요. 네, 일반적으로는 이제 온음계를 사용하는 악기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온음계가 무엇인가라고 잠깐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온음과 반음을 이미 1학기 때 장조와 단조를 할때 배운 적이 있죠. 그래서 다시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이제 피아노에서 도에서 도 사이, 여기 건반 보이죠? 그래서 도레미파 솔라시도. 여기까지가 한 옥타브예요. 한 옥타브가 되고요. 여기 이한 옥타브를 완전 8도라고 하는데, 여기서 온음계가 무엇이냐면, 여기 건반을 보시면, 미하고 파, 그리고 시하고 도가 있어요. 그래서 미파 시도 요두 음, 두음 사이가 지금 반음인데 요 미파와 시도를 제외한 나머지 도레 파솔 솔라 라시 이 음계가 예, 온 음계라는 얘기입니다. 이해 가나요? 예, 그래서 일단은 온음계를 사용하는 악기이다. 그래서 지금 선생님이 설명한 것은 미파하고 시도가 반음 사이이다라는 얘기를 좀 했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게이름이 있고 밑에는 이제 서양의 음 이름이 있고 특이한 것은 칼림바에 숫자가 써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1, 2, 3, 4, 5, 6, 7이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도가 1. 레가 2, 미가 3. 이렇게 쭉 시가 7까지 되어 있죠. 그리고 높은 도. 그러니까 한 옥타브 간격의 높은 도는 8이라고 써 있지 않고, 예, 어떻게 표시를 하느냐. 1하고 위에 점을 찍어줍니다. 그래서 그냥 1은 우리가 요 도를 연주하면 되고, 1 위에 점이 찍혀 있다 하면은 한 옥타브 높은 도를 연주해주면 되는 거겠죠. 예. 이제 음계를 그림으로 자세히 살펴볼게요. 자, 보시면 칼림바의 건반, 키반은 가운데를 기준이에요. 선생님이 지금 여기 마우스로 짚고 있는 이 C, C 음이 가운데예요. 그래서 오른쪽과 왼쪽에 쭉 음이 나열되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아까 설명한 것처럼 C, 그리고 점이 찍혀 있는 거, 한 옥타브 위라고 했고요. 점이 두개 찍혀 있으면 그럼 어떻게 되죠? 예, 그쵸. 당연히 두 옥타브 음이 되겠죠. 그래서 그림으로 보겠습니다. C는 아무것도 없어요. 도죠. 그래서 도, 레, 미, 파, 솔, 라, 시. 그 다음 여기 한 옥타브 위에 도, C 위에 점이 찍혀 있는 것을 볼수 있어요. 그래서 쭉 이렇게 올라가다가 여기를 보겠습니다. 예, 점이 몇개 찍혀 있어요? 두 개씩 켜있죠. 얘는 두 옥타브의 높은 도 소리를 내는 거죠. 네. 그래서 칼림바는 이렇게 생겼다. 그리고 이름은 이렇게 되고, 한 옥타브와 두 옥타브를 어떻게 나타내는지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건 우리가 같이 모여서 연습을 할수 없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예, 어플을 다운받아서 연습을 좀 하셔야 됩니다. 악기를
살수 있는 친구들은 사도 좋고, 또 이미 있는 친구들은 악기를 사용해서 연습을 해도 좋고, 그리고 이제 어플 다운을 받아서 연습을 해도 상관없어요. 지금 편한 대로 하시면 되는데 중요한 건 연습을 해야 된다. 예, 그래서 이렇게 그냥 눈으로 보고 듣고 하는 것보다 악기는 스스로 자꾸 연습을 해야 실력이 늘죠. 연습을 해야 알수 있는 거기 때문에 앱스토어에 들어가서 네, 칼림바 검색을 하시면 이런 어플들이 있어요. 다운받아서 한번 살펴보고 연습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연습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칼림바 연주 보겠습니다. 어떻게 연주를 하느냐? 도레미파솔라시도 아까 이제 나열되어 있는 그 순서대로 연습을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손이 가게 돼요. 예, 그래서 이제 특히 그 순차적으로 나열되어 있는 음들은 너무 이제 음역이 퍼져 있지 않기 때문에 손이 이제 순차적으로 가게 되겠죠. 그러면 훨씬 더 연습하기가 수월해요. 선생님이 뭐 어려운 곡을 연습해라 이건 아니니까 이제 도레미파 솔라시도를 익히는 게 되게 중요해요. 우리가 피아노에서 도 위에 레가 있고 레 위에 미가 있고 이렇게 건반의 위치를 익히는 것과 같이 기타도 마찬가지겠죠? 이렇게 칼림바도 도 다음에 레가 어디 있고 미가 어디 있고 하는 이 게이름의 위치를 너희가 손으로 익히는 게 굉장히 연습에 도움이 돼요. 근데 이것은 하루아침에 되는 것은 아니고 연습을 하다 보면 레가 어디 있고 뭐 파가 어디 있는지 위치가 너희가 위치를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겠죠. 그 다음 3화음 연주인데 이제 1번과 같이 단선율이라고 해요. 뭐 도레 미파 솔라시 도를 연주할 수 있으면 이제 화음을 낼 수도 있죠. 당연히. 그래서 도미솔 레파라 미솔시 파라도 이런 식으로 화음을 동시에 짚어서 연습을 할수 있습니다. 근데 2번은 1번이 당연히 우선돼야 가능한 연주겠죠. 예, 그래서 이제 손가락이 두 개니까 두 개를 사용해서 1도, 4도, 5도 화음 등등을 연주할 수 있어요. 이것도 이제 다음 강의에서 선생님이 간단하게 예시를 들려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연습할 곡이 비행기예요. 네, 비행기 너무너무 쉽죠? 예, 그래서 악보를 보시면 비행기 악보가 있고 선생님이 밑에다가 뭘 써놨어요? 예, 그쵸. 숫자를 써놨어요. 그래서 칼림바는 음 이름에 따라서, 개 이름에 따라서 숫자가 적혀 있다라고 얘기를 해서 이 밑에 있는 이런 3, 2, 1, 2 이런 숫자를 보고 연습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미, 레, 도, 레가 나오니까 미는 3, 레는 2, 도는 1. 네, 이렇게 숫자를 보고 연습을 할수 있겠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이번 강의는 이제 PPT 자료를 보면서 이론적으로 칼림바가 어떤 악기이고 간단하게 이제 어떤 소리를 내는지 들어봤고 그리고 다음 시간에 연습을 해서 오시면 훨씬 도움이 되겠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다음 강의에서 이제 칼림바의 실제 모양과 그리고 소리 그리고 너희가 이제 앱을 다운받아서 연습한 비행기를 토대로 해서 복습을 하고, 그리고 새롭게 조금 비행기보다 어려운 악보를 놓고 같이 개 이름을 살펴보고 또 음악도 들어보고 하겠습니다. 자,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 할게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